집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붕 없는 박물관 영월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조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원도 영월은 역사의 향기와 정말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는 곳마다 모든 게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모든 게 관광지인 곳이 바로 강원도 영월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국사에서 가장 슬펐던 인물입니다. 조선 6대왕 단종 임금입니다. 맞습니다. 영월하면 청령포, 청령포를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령포는 단종 임금이 유배를 와서 네. 생활했던 곳인데 그곳 청령포를 가보게 되면요 단종 임금의 어떤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고 단종 임금의 묘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령포입니다. 이런 곳을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꼭 영월에 오셔서 역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영월은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곳,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월, 영월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의 주인공 우리 베이로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계의 귀여운 돌풍 요요미의 무대입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서희가 해주신 가이베스트 김성씨의 무대입니다. 미쳐버려요.
자, 오늘 가이베스트는 지붕 없는 박물관, 박물관의 네. 고장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미 씨, 네. 우리가 강원도 영월은 틈틈이 자랑을 참 많이 해줬는데 그렇죠. 정작 중요한 먹거리를 자랑을 안 해줬어요. 어딜 가나 그 지역에 맛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월에도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답니다. 당장 먹고 싶은 음식, 영월을 대표하는 음식, 그 많은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바로 메밀전병입니다. 아, 메밀전병. 네, 강원도마다 또 메밀전병이 맛이 다른 거 아세요? 아니, 근데 메밀전병은 사실 먹어봤는데 맛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아유, 뭘 모르네. 이 영월의 메밀전병은요, 굉장히 매콤한 맛이 강해서요. 이 담백한 배추전과 함께 먹으면 조화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세요? 단짠단짠이라는 말? 단짠단짠이 뭔 말이야? 달고 짜고 달고 짜고. 아, 단짠단짠. 네, 근데 영월은 매담매담입니다.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이건? 매콤하고 담백하고 매콤하고 담백하고 여러분 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월의 메밀전병은요 배추전하고 꼭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그 맛이 그렇게 담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영월에 오셔서 메밀전병하고 부추전, 아 배추전 꼭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부추전이 아니고 배추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목소리가 정말 담백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있어요. 또 듣고 싶고 막 이런 네. 누구예요? 그런 목소리 주인공 류기진 씨의 무대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내려갈 거다. 계속해서 통통 튀는 신인 가수죠. 이채윤 씨의 무대입니다. 삼삼하게! 산산하게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는 바로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민 씨. 네. 이심전심이라는 게임 아세요? 알죠. 하나 둘 셋 하면 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정민 씨랑 저랑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강원도 영월에 와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을 대는 겁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한반도 지역. 뭐요? 고시동굴이요. 왜 고시동굴이에요? 한반도 지형이죠. 아 정말 모르네. 어, 왜요? 이 고시동굴은요 천연기념물 219호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비룡폭포가 있어요. 이 동굴 안에 폭포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데요. 아니 저기 한반도 지형 그 한반도 모양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관광지도나 관광서적에 꼭 그게 한반도 지형이 등장을 하고요 강원도 영월에 오면 사람들이 가서 꼭 한 번씩은 찍는 게 바로 한반도 지형이에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둘 다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얘기한 건데 네. 마음은 참 안 맞네요.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고시동굴. 그래요? 나는 한반도 지형인데. 자, 하여튼 강원도 영월 오면 지금 똑같대요. 지금 한반도 지형 고시동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매력에 푹 빠질 텐데 네. 이분도 만나게 되면은 강원도 영월의 매력에 빠지듯이 매력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노래까지 잘하는 분입니다. 아유 질투나네요. 소개하세요 그냥. 네. 최현상 씨를 모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같이 박수. 성인가요계 엔돌핀 김다나가 부릅니다. 자시삼경.
지금 이 노래가 난리가 났습니다. 조영구의 야 이 사람아. 자, 영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영구님 사랑합니다. 에이.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중심 가요 베스트 트로트계의 왕자님 진혜성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와 자꾸 날로 괴롭힙니까? 좋아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인자 와서 와 그럽니까? 보고파도 참아 가고파도 참아보고 잊으려고 참아봤지 돌아오라 소리쳐도 우리 추억 위로 지와넬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고무하는지 와 자꾸 그럽니까 넬로 자꾸 내 일로 괴롭힙니까
죽고 떠나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와 그럽니까 보고파도 참아보고 가고파도 참아보고 잊으려고 참아봤지 바닐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공부하는지 와 자꾸 그럽니까 바닐로 보고파도 참아보고 가고파도 참아보고 잊으려고 참아봤지 와넬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고문하는지 와 자꾸 그럽니까 넬로 와 자꾸 그럽니까 넬로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 했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면 1년 있어야 영월 국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영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영월에 자주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요 베스트 정말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요 베스트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우와, 들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이해주셔서 여기 올 때마다 저는 영월이 고향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이 주시는 큰 사랑 잊지 않고 가요 베스트 더 잘 만들어서 네. 여러분 찾아올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는요. 네. 이분은 계속해서 신곡을 발표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수인데 네. 이분은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는 그런 가수예요. 아, 그래서 영원한 우리 오빠구나. 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멋진 가수 김범용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전 조영구였고요. 레디큐의 조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저귀는데 내림은 오시는 남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 날 휘한 이불에 맞습니다. 바쁘
사랑합니다. 이내 가슴에 또다시 새깁니다. 이내 가슴에 또다시 새기네.